구독, 좋아요, 앙 빼고 시둥이 친구들 뭐 하시나요? 오늘은 별거 없는 화장 지우는 세수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엔 정말 쓸데기 없는 많은 뻘짓을 하는 슈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화장을 지우는 민낯도 공개를 하는데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뒤로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뭔가 씻기 전에 본인의 모습과 얼굴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헤어밴드를 쫀쫀하다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헤어밴드를 우선 머리에 쓰려고 하는데 머리가 커서 힙합 슈기에 빙이 되었네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쓰고 찡! 세수 준비 끝! 자, 넘버원!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누 거품을 짜서 하루 동안 쌓인 세균을 닦아줍니다. 구석구석 여기저기 깨끗하게. 네, 다들 이 비누놀이 해보셨죠? 깨끗하게 닦고 물로 닦아주고. 네, 카메라 의식을 너무 한다. 조금 자연스러운 브이로그 느낌이면 좋을 텐데. 우선 문을 닫고 언제 시작해? 자, 일단은 물을, 손에 있는 물을 닦아주고요. 우선은 클렌징 티슈에 클렌징 오일을 또 한번 짜서 얼굴에 있는 요 가면을 벗겨낼 겁니다. 벌써부터 달라지는 것 같은데. 닦아줍니다. 깨끗하게. 근데 저렇게 퍽퍽 닦으면 얼굴 주름이 금방 늘어날 텐데, 그래서 요즘 주름 생겼단 소리를 많이 듣는 건가? 눈에 있는 눈곱도 떼주고 윙크 한번 해주고. 카메라 초점도 포기하려고 하네요. 입 주변과 넓은 얼굴 면적을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볼탱이도, 턱도. 카메라를 켜니까 관종인 저는 기분 좋아지는 포즈를 취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닦아주네요. 자, 그 다음에 얼굴에 물을 묻힙니다. 오늘 화장 전후가 너무 다르잖아. 너무 못생겼어. 네,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잘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쓴 클렌징 폼을 쥐어짜내서 얼굴에 여기저기 클렌징을 해줍니다. 볼부터 코, 인중.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오늘 낮에 제가 가족들이랑 낙지볶음이랑 보리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좀 고파서 그런지 계속 생각나네요. 이 녹음을 끝내고 야식을 먹을까 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저녁 시간이겠죠? 뭘 먹을지 추천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열심히 클렌징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더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더빙이 결코 쉽지 않네요. 응?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클렌징을 해줍니다.
빨리 감기 하는 중, 빨리 감기 하는 중, 빨리 감기 하는 중. 어느 정도 했는지 이제 물로 닦아내줍니다. 깨끗하게. 아, 점점 뭔가 세수하고 있는데 모습을 보니까 관리를 받긴 해야겠다. 피부과를 가든지 좀 뭐 리프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받아야겠는데. 세월이 야속합니다. 오늘은 너무 오랫동안 화장한 상태로 땀도 흘리고 해서 클렌징을 두 번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두 번 해주면 안... 응? 아니 이게 뭐야?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뭐 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클렌징 해주는 부분도 좀 빨리 감기를 할게요. 못 보겠어. 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여기도 빨리 감기, 빨리 감기. 너무 박박 닦으면 얼굴 주름진데 술기야. 빨리 해야 되나. 뭔가 내가 내세워놓는 모습을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보니까. 화면을 가리고 코를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소중하니까요. 얼굴의 세안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는 이를 닦아줄 겁니다. 아, 치약도 사야 돼요. 치약도 샀었어. 펌프 치약을 쓰는데 아니나 다를까 얌전히 닦는 법이 없어요. 우리 슈둥이 친구들도 하루에 세 번씩 이 닦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하루에 두 번 닦습니다.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렇게 차인표씨 따라하는 박력 칫솔질은 잇몸을 다치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잇몸 다치지 않게 닦기를 추천합니다. 약간 게디 뷰티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세안하는 모습이나 이 닦는 모습이나 뭐 씻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은 다 예쁘고 뭐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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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의 안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가린다고 가렸는데 죄송합니다. 다들 이렇게 닦으시잖아요. 혀에 있는 백태도 깨끗하게 닦아줘야 한다라는 걸. 다 닦았나 보네요. 아, 저는 자고로 이 닦을 때 이물질을 뱉을 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뱉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슨 영상일까? 이게 진짜 무슨 영상일까? 자, 끝!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그래도 이 귀찮은 세안을 또 기분 좋다고 드디어 끝났네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개운하다. 얼굴에 있는 물기를 닦아줍니다. 보송보송하네요. 그렇다고 보송보송하다는 게 제 얼굴의 상태가 뭐 보송보송하게 뭐 깨끗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씻고 나서의 기분 상태가 보송보송하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술 드시고 들어온 날이나 아무리 피곤하셔도 본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거르지 말고 깨끗하게 씻읍시다. 안녕. 앙, 세안띠. 안녕, 안녕. 잘 자요. 빵야, 빵야, 빵야.